미로부터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다육이 창 분갈이를 할 건데요. 얘는 크기에 비해서 지금 화분이 너무 큰 게 와 있기는 한데, 어쨌건 얘는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요 다육이의 이름은 오리지널 로라 클론입니다. 아주 귀한 다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왠지 바로 아주 깍듯하게 대해줘야 될 것만 같은 지금 자기 그 몸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간을 지금 쓰고 있죠? 쬐끄만데 몸값 나가는 다육이를 안 키워 그 아예 사지도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 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큰 집을 쓰다니 이러면서 마감으로는 반달볼 올려줍니다. 마감으로 꼭 반달볼 안 쓰셔도 돼요. 반달볼 말고 마사 쓰셔도 충분합니다.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써왔고. 자, 요거는 오리지널 로라클론 이름표 달아줍니다. 이름 없으면 뭐 야가 야고 가가 가고 이제 상품의 가치가 훅 떨어지게 됩니다. 이름표가 없으면. 로라클론 분갈이 마쳤습니다. 다음은 새벽별 철아 분갈이를 할 건데요. 아우, 요것도 작은데 너무 큰 데다 심어주고 싶지 않은데 참 갈등이 됩니다. 참 여기다 심어주겠습니다. 뭐 이렇게 쬐끄만 애가 쬐끄만 집에 살아야지. 제가 새벽별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새벽별 이 철화가 저에게 왔습니다. 저는 사실은 철화를 잘 못 키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철화를 보면 그 사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못 키운다는 생각이 제가 살짝 좀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. 철화는. 공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여기에다가도 반달보를 저희 엄마가 완전히 키핑장에 가서 다육이들 엄마 다육이들이 예뻐지는 걸 보시더니 야 키핑장에 바닥에 놔도 키핑장이 엄마네 집보다 낫다 생각이 완전 그렇게 바뀌셨어요. 자, 새벽별 철화 분갈이 했습니다. 화두마는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. 엄청 크죠? 이 조만한 이 얼굴 대비 너무 큰 화분을 쓰면 뭐가 안 좋냐면 화분에 물마름이 안 좋기 때문에 다육이한테 별로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렇게 크게 키우려고 큰 화분에다가 하려고 하면은 배양토 성분 배합을 좀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다육이는 크게 키우려고 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원래 그 다육이 그 얼굴하고 다육이 그 크기하고 맞는 화분을 선택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근데 너무 큰 데다 심었죠? 한엽 파드만 쪼꼬미 한엽 파드마 분갈이 마쳤습니다. 큰 화분에다가는 진짜 금방 합니다. 분갈이를. 자, 다음은 유럽 에보니 분갈이 하겠습니다. 화분 입구가 넓으면 분갈이 하기가 참 쉽습니다.
이 다육이 이름은 유럽 에보니입니다. 딱 그 이 다육이들한테 맞는 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풀분이 너무 큰 사이즈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자, 이름은 유럽 에보니입니다. 유럽 에보니 분갈이 마쳤습니다. 분갈이 빠르죠? 다음은 아메스트로 분갈이 하겠습니다. 아메스트로는 제가 요 화분에다가 하겠습니다. 아, 슈가토를 정말 거의 다 써가지고. 아메스트로 큰 거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. 또 아가 아메스트로도 예쁘게 키워보고 싶습니다. 자, 아메스트로 분갈이 마쳤습니다. 상토로 아감으로 반달볼 올려주겠습니다. 반달볼의 주성분은 제오라이트입니다. 물마름이 좋고 물 흡수를 잘한다고 해서 자, 달기 이름은 아메스트로 이름표까지 꽂아줬습니다. 다음은 골드스톤입니다. 골드스톤 분갈이 하겠습니다. 골드스톤은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어우, 다시 또 배양토가 부족해질 것만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. 자, 여기 볼. 이 화분이 크니까 이 창들은 화분이 크니까 이렇게 흙도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. 창을 왜 좀 더 크게 이렇게 크게 심냐, 보통 다육이보다. 그러냐면 창은 커져야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창을 작게 단단하게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창은 크게 키워야 이제 가격이 이제 고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키웁니다. 창을 뭐 그게 꼭 진짜 실제 제트크로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간에 창은 크게, 그래서 풀분에, 넓적한 풀분에 크게 키우고, 상토 성분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냐면 영양가를 주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. 색감이 에키몬스톤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의 라인과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골드스톤입니다. 골드스톤 분갈이 마쳤습니다. 뚝딱뚝딱 빠르죠? 자, 다음은 먼디입니다. 먼디 분갈이 하겠습니다. 이 먼디 분갈이 하면 또 끝날 것 같아요. 화분이 그 배양토가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배수로 쓰고 있는 슈가토가 거의 다 써서 지금 슈가토를 다시
지금 뜯으러 가야 됩니다. 샀거든요, 제가. 이것도. 지난번 키핑장 갔을 때, 거기 입구에, 그 농장 입구에 부자재 파는 곳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한 포대기 사갖고 왔습니다. 화분을 크게 쓰니까 정말 쉽고 빠르게 하죠. 하겠습니다. 이 다육이 이름은 먼디입니다. 분갈이 마쳤습니다. 분갈이 했던 새벽별 철화 이쪽으로 가지고 왔고요. 골드스톤 왔습니다. 다육이 이름은 하녀, 파드마, 불새. 그 다음에 여기 이 다육이의 이름은 제가 보이게 꽂아야 되겠죠? 먼디. 먼디도 왔고, 아메트로, 그 다음에 유럽 에보니도 왔습니다.